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원래 저희가 목요일날 업로드인데 오늘은 특별히 총선 전날 네. 녹화를 하는 바람에 10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아마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총선 전날이라 가지고 총선 분석 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망 정도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공지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제 사연이 몇 개 남았다고요? 두 개? 두 개. 네, 두 개면 이제 두 달 정도는 운영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사연, 내 사연도 사연이 될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 보내기 주저하셨던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짧은 사연도 좋으니까 사연을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 이용하셔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 댓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구아님. 요즘 이수정은 민주당의 스파이, 윤석열 안티, 윤석열 바보 만드는 1등 공신, 나중에 영화 만들면 끝내주는 코미디 영화 나올 것 같아요. 딱 덤앤 덤어. 네, 네 우리,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죠? 네, 네, 우리 총선의 1등 공신이 될 사람입니다. 이수정 씨. 이 대파에 나는. 공신은 뭐니 뭐니 또 한동훈이죠. 그래 한동훈 1등, 이수정 2등. 네, 네 고맙습니다. 이수정 후보는 낙선을 응원합니다. 네, 행복이님. 김태형 소장님 때문에 들어왔는데 두 분도 참 재밌으시네요. 박학다식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칭찬님. 동의가 잘 안 돼요. 제가 박학다식 하지 네, 않아요. 거기가 동의가 좀 잘 안 됩니다. 박학다식 하진 않죠, 저희가. 네, 고맙습니다. 다식은 맞잖아요. 아, 다식도 좀 약간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아, 네, 재밌으시다니까 감사해요. 다행입니다. 재밌으시다니까. 네, 서우리님. 서우리님. 네, 한동훈이 저희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박근혜의 어떤 이렇게 저런 그런 좋은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런 좋은 기운이 이거랑 뭐가 다르냐? 해주셨어요. 네, 여기서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전에 박근혜랑 윤석열 연설을 비교한 적은 있었거든요. 네. 한동훈과 박근혜 연설 비교하시면은 차이가 좀 있나요? 뭐 연설이랄 게 뭐가 있어요, 두 사람이. 아, 그렇긴 한데. 그런데 말하는 걸 좀 그냥 분석한다면 둘 다 머리가 비었다는 건 공통점이잖아요. 네, 할 얘기 없다. 네, 네. 머리가 비어 있다. 네. 근데 박근혜는 말 자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내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눌합니다, 말이. 느리고. 그래서 머리가 비었다는 게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비롭다랄까? 맞아요, 신비주의. 맞아요. 네. 뭔가 있겠지. 말을 저렇게 안 하는데. 말은 적으니까. 머릿속에 든 게 있겠지, 뭔가. 안 나와서 그렇지.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말을 했고 또 박근혜는 약간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우주의 기운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은 쉴 새 없이 나불대는 사람이에요. 네, 뭐 이제 박근혜가 약간 우울 성향이 있다면 한동훈은 조증 성향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막 팔짝팔짝 뛰고 나대고 네. 이 주둥이를 가만 두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쉴 새 없이 나불대다 보니까 머리가 핀 게 금방 이제 탈로가 네. 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정체를 다 알아채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거의 그 편집 성향이 있을 정도로 집착하는 거 있어요. 작은 거에 네. 막 이웃집에서 쓰레기를 얻다 버렸나 막 감시하는 사람 같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트윗을 몇 번 했나 오늘 무슨 말을 했나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나 막 이런 거 감시해가지고 막 쫓아가서 거기서 밥 먹고 그러는 네. 그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는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강박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조국 강박증 네, 거의 강박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말하는 게 많이 다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수준 낮은 나르시스트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한동훈 오늘 뭐 한동훈 얘기 길게 할 건 아닌데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옆에 후보를 끼고 자기가 이렇게 점프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신나서 그런 거죠. 신나서 뽕뽕 맞아가지고. 아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어깨 동무 하면은 가운데 낀 사람은 꼭 그걸 한번 누르고 이게 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장난치는 거죠.
어깨 동무라는 걸 처음 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안 시켜줬나? 안 시켜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흥분했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지지자들이, 그 제가 우쭈쭈뽕이라고 했는데,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선거 참패할 거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 그 순간에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통 닭대가리라고 그러는 건데. 닭대가리면 박근혜입니다. 그만 까먹고, 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있고, 딱 순간순간만 지금에 취해가지고. 취해서 사는 그런 인간. 선생님은 보셨어요, 그 영상? 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귀여웠어요. 귀엽다고요? 네. 그런 귀엽다고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 보면, 네.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아이가 그럼 귀여운데. 이 검찰 독재 황태자가 그렇죠. 그런 짓거리를 하면 귀여운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자리 안 맞는 행동이죠. 뭐 열받지 않아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따뜻하게 보시는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감옥 있잖아요. 네. 청사리 안 보이는 데 넣어서 이렇게 어깨동무에서 올라가면서 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깡총깡총 뛰면서. 곧 볼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다음 네. 댓글. 조개철님. 김태형 소장님 여러 테마로 나오시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 배우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은 좀 위험스럽지 않나 싶은 말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 덕분입니다. 선생님은 늘 다른 방송에서 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듣는데 저희 방송에서 제일 위험하신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 네. 해주시죠. 뭐 내일이면 끝날 텐데 뭐. 세상은 낙관적으로 보고 계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종종 연락 오거든요. 네. 이런 거 얘기하면 혹여나 탄압을 당할까 봐 막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연극을 봤는데 그게 원래 좀 약간 해악과 풍자가 있는 그런 연극이에요. 그래서 늘 대대로 해왔어.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을 다뤘더니 예전에는 또 이제 뭐 정치인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었대요. 근데 네. 윤석열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지를 못하고 다들 이렇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압니다. 걱정하시는 마음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거죠. 일반적으로 국민들 느끼는 감정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두려움. 걱정되는 거죠. 생활적으로 막 매번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네. 윤석열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갑자기 네. 막 위축되는 네. 독재 정권 치하에 살면은 이런 심리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수정님. 자, 이 사람들 말 듣다가 이상하게 남한은 돈 벌려고 대학 가는 거고 북한은 국가 목표에 따라 인재를 선발한다고 하는데 근데 남한이 왜 더 잘 사는지도 얘기해야지 라고 해줬어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은 연예인 되려면 기쁨조부터 시작 아닌가? 북한은 직장 생활은 합리적이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회식비를 당해서 지급을 안 하니까 집에 칼퇴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분은 그 국민의힘 이수정 아니죠? 아, 이수경님이네. 이수경님.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수경님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수정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약간 같은 패턴이 했는데. 비슷하신데요? 그분이 우리 방송까지구나. 자, 근데 여기서 뭐 이분은 좀 이 합리적인 비판보다는 약간 흥분해서 비난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뜬금없이 왜 더 잘 사는지 이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80년대까지 북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거는 조중동도 인정하는 네. 지표로도 나와 있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80년대까지는 그랬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구류 살다가 대모하다 구류 살면서 월간 전선 보고 그 얘기를 봤거든요. 80년대. 70년대까지는 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섰다. 그래서 그 순간 막 그 배신감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운 거는 북에는 거지들이 넘쳐나고 못 살고 그랬는데 월간조선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그때 의심을 했죠. 지금도 우리보다 북이 잘 살 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남북관계에서 경제력이 역전당한 것은 사실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은 80년대 그 3조 호황에 힘입어서 고도성장을 했고 북쪽은 최악의 국제 환경을 맞이하게 됐죠. 네,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봉쇄. 이때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처럼 북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미국이 무서워서 러시아, 중국도 북을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립됐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아주
건국 이래 최악의 국제적 환경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고 경제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국제적 고립이 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북쪽이 원래 자립경제 노선을 추구해서 계속 자립경제를 건설해 왔는데 그래도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북에 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석유. 석유. 아, 고무. 그거는 꼭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뭐야 또 하나 사탕수수에 나오는. 사탕수수. 뭐 하여튼 그런 거. 네. 세 가지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코크스. 아, 코크스입니다. 네. 네. 이 세 가지가 수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 근데 북쪽은 사회주의랑 돈 갖고 거래를 안 했어요. 달러로. 물물교환 방식을 했죠. 근데 갑자기 달러 결제를 하라 그러니까 달러가 어디서 납니까? 없는데. 그리고 그걸 또 파는 것도 막아요. 계속 못 팔게. 미국에서 제재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쪽이 그 세 가지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코커스가 안 들어가니까 제철이 안 됩니다. 근간이 돼야 되는데. 네, 아, 제철할 때 코커스를 네. 넣어서 무조건 필수 자원인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석유가 안 들어가니까 경운기 같은 게 다 쓰죠. 트랙터 같은 게. 그래서 화학비료 생산도 안 되기 시작하고 공장들이 멎기 시작하고 네. 뭐 그다음에 뭐 또 하나가 뭐였죠? 고무. 고무가 안 들어가는 것도 고무도 엄청나게 많은 데 쓰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해요. 거기에 3년간 심각한 자연재해가 북을 이제 덮치고 네.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고난행군이 시작되는 건데요. 어쨌든 건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남쪽은 역사상 가장 좋은 외부 환경을 맞이했어요. 80년대부터.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장들이 확 열렸고요. 미국이 그 당시에는 그 여력이 생겨가지고 사회주의 무너뜨리고 한국을 키워줬습니다. 계속 밀어주면서 그 혜택을 많이 입었죠. 그런데 지금 2020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국제 환경이 북쪽은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네. 북쪽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예, 북러 관계, 북중 관계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남쪽은 우리 역사상 가장 안 좋은 국제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망해가다 보니까 한국한테 이렇게 떡국물을 던져줄 게 없어요. 네. 오히려 뺏어가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네네. 이런 핵심 산업들을 뺏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거의 주저앉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일방 추종하고 있는 윤석열도 한몫했죠. 그래서 뭐 수출이 4, 5위 하다가 지금 200위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뒤집힐 거라. 남북에서 경제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섰던 기간은 이제 잡으면 80년대 후반부터 잡으면 90년대, 2000년대, 2020, 한 3, 40년은 앞선 건데 네. 다시 한번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쪽은 유리하고 그야말로 여러모로 남쪽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북쪽이 못 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어떤 국제적인 환경과 역사적인 굴곡이 있었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뭐 지금은 경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못 산다 못 산다 하는데 어느 정도는 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알 텐데 뭐. 미국에 있는 한 교포가 미국 북에 가서 북쪽 주민들의 생활상을 쭉 보면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평양에 보통 살고 있는 사람들은 뉴욕의 중산층 정도의 생활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게 깨놓은 건데요. 그러면. 왜냐하면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제 주택을 제공하고 직업 제공하고 뭐 배급하고 생활 필수품들 등등등을 다 고려하면 뭐 뉴욕에서의 중산층 미국에서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맨날 고난의 행군 때 얘기만 듣다 보니까 다 피죽 먹고 살고 있고 네. 아직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 그게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30년 전 얘기죠. 벌써 30년이네요. 네.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 또 코로나가 끝나고 개방되면서 네. 들어가면서 본 사람들의 이제 네, 실제로 좀 자료들이 있는 거죠.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야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교육받아 왔던 거지가 사는 나라, 막 굶어지고 가는 나라, 이거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한된 얘기다. 그 전에도 그렇지 않았고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된 다음에도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나 자료들을 우리가 딱 왜곡되지 않게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사실 편향적인 이제 자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데 그냥 평양 모습, 인공위성으로 찍은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검색해서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30년 전의 북한은 아니다. 아니에요. 네, 아직 머릿속에 우리는 그것만 네. 그 기억하고 있는데 발전하고 바뀌는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있어야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네, 댓글을 읽겠습니다. 네, 김영진님, 이번 건 틀린 것 같습니다. 1996년 중국에서 북한 50대와 단둘이 식당 문 잠그고 장시간 대화해봤어요. 60%는 눈동자가 식당 밖 살피면서 대화하더라고요. 엄청난 공포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들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이제 경험담이죠. 네. 중국에서 이제 북한 분을 만나셨나 봐요. 이게 위험한 96년. 개인적 일반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누구 만났더니 자기가 한 명 만나서 얘기한 거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북쪽 사람들이. 그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었다고. 그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하면 안 되겠죠. 저도 뭐 예를 들면 북쪽에서 넘어오신 김현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분도 좋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일본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경험을 너무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주민들을 접촉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달라요. 조금씩 얘기가. 네. 나와 있는 뭐 사유도 다르고 그렇죠. 뭐 보니까 처지도 다르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더라는 사람도 있고 참 순박하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북쪽을 자주 가고 오래 접촉한 사람일수록 이런 평가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북 관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북쪽을 접촉한 사람은 김진양 이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개성공업지구 네. 지원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진양 교수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분은 개성에서 몇 년을 살면서 북쪽 사람들 계속 보고 접촉하고 토론하고 그랬고 또 예전에 현대 쪽에서 북쪽에 그 경수로 건설할 때 가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거의 한 6-7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나중에 자서전을 냈는데 평가가 되게 좋게 그러니까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또 신은미 씨처럼 자주 갔던 사람일수록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평균치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우연히 중국에서 누구 하나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6년의 시기도 있을 겁니다. 고난행군 시기죠? 네. 네. 이때 당시에 이제 탈북자가 정말 많이, 그러니까 정말 굶어 죽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생존 때문에 탈북하신 분들이 많았던 시기여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탈북자라면 뭐랄까요? 공안한테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되게 무서워. 네, 그래서 일단 식당 문을 잠그고 대화했다는 것 자체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이상한 자체가 약간 수상해요. 그래서 이분도 앞으로 더 많은 자료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접촉 이런 걸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평범한 그 북한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얘기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정말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어요. 네, 김금혁의 난세일기님. 하하하하, 크게 웃고 갑니다. 북한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분들 같은데 미화는 적당히 합시다. 보기 거북해요. 네. 이분이 유튜버시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아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길래 본인은 살아봤나? 라고 해서 그냥 들어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살아보신 분이에요. 구독자 5만 명을 갖고 있는 평양 출신 시사평론가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경험담인지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 가득 차있던 것 같습니다. 네. 남쪽에 온 탈북자들은 대체로 반북 성향을 보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근데 탈북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평양 와이파이라고 김현희 씨가 나와서 출연해서 하는 방송이 있고요. 과거에는 또 뭐가 있었더라? 왈가왈북인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일부 탈북자들은
여전히 이제 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애쓰는데 누가 더 신빙성이 있냐면 후자 쪽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요. 왜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위험하거든요. 아, 밥줄도 그럼, 끊기지. 그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그렇죠. 있나. 그렇죠. 이익 볼 게 없어요. 네, 그러네. 오히려 감시당하지. 네. 처벌당할 수도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네. 동기로 봤을 때 특별히 의심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뭐 그걸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뭐 왈과 그 뭐야 그 이만각 뭐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돈 받고 네, 작가들이 작가가 붙어 있잖아요. 작가들이 써주는 거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큰 남쪽의 문제점은 북에 대한 정보가 다 극우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왜곡된 걸 자꾸 받아들이게 보게 된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거 강연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 네. 저희가 이제 네. 여기 방송에서 다룬 얘기요. 미화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 관계,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게 누군가한테는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저게 뭐야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매번 매주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좋게 느껴지면 그거를 북한에 어떤 칭찬하거나 미화한다 이렇게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아니, 그리고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을 해도 되죠. 왜 그렇죠,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자체가 그 우리가 의식이 삐뚤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 그러고 그게 못하는 거 있으면 못한다 그러고. 네. 근데 이제 못하는 걸 왜 안 하는 얘기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오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살지 않아도. 들락날락 하셨던 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안 살지만 미국 얘기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북한 탈북자들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모두 다 진실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요. 다 자기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탈북자는 특히 그런 것들이 많고 저희도 뭐 대한민국에 살지만 각자 느끼는 세상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건희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윤석열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살아온 삶에 대한 경험담을 또 얘기하면 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좀 다른 이야기들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가 뇌피셜로 지어낸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선생님이 탈북자나 그리고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신 분들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정리한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책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난데없이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진짜 총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잡다한 뉴스 몇 개만 찍고 갈게요. 김건희가 투표할까요? 라는 질문을 준비했는데 오늘 보도가 네. 떴어요. 사전투표를 했다고. 이제. 네. 저도 그걸 예상했었는데요. 아, 사전투표 했을 거다? 이미 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안 걸리죠? 예? 철저하게 통제했겠죠. 왜 이렇게까지 숨어서 투표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얼굴 가리고 갔다가 투표할 때만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가리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렇게 했대요? 네, 딱 그렇게 했다고 경호원도 이제 최소로 데리고 간 거 같고 마스크 딱 쓰고 가서 얼굴만 확인하고 딱 이렇게 했다고. 그랬구나. 역시. 아, 이걸 먼저 방송하셨어요. 하여튼 김건희 왜 이렇게까지 숨어서 투표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한동훈은 더 도움이 안 되는데 나 되는데. 네, 한동훈은 선대위원장인데 김건희가 투표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한테 김건희가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디오룩백 그다음에 고속도로 휜 거 등등등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특검법 거부. 그러니까 자극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얼마나 지내도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런 행동까지 하겠습니까? 대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거의 그쪽이에요. 김건희와 대파가 같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었는데 이것도 짧게 짚고 가려고 했는데 김준혁 후보에 관한 논란이었어요. 김한란이 이대 총장, 초대 총장이죠. 악지 침입하고 김한란이 미군한테 이대생들을 성상납, 이 접대를 시켰다. 요 발언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이대 막 동문회들이 난리가 나고 총공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신기했어요. 왜 이 사안을 가지고 총공격을 하는지.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지. 페미니즘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 거의 걸려두면 이제 그건 가짜 페미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친일파를 감히 쳤다. 자기들도 친일파인데 네. 얘들이 요새는 그 이완용까지 칭찬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남녀의 기준을 들이댄다면 그건 완벽한 친일파 아니라 완전 가짜 페미니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지금 뭐 반여성 발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대 그 총동창회는 입장을 냈고요. 아 그렇게 따지면 뭐 이완영 욕하면 반남성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미군과 관련된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롭게 언급하기 어렵잖아요. 네. 반박하기도 좀 쉽지 네, 않고 네.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했나? 이런 그, 생각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심기를 거슬렸겠죠. 감히 미군 얘기까지 꺼내 뭐 네. 이런 거. 아, 하여튼 요건 뭐 논란이 계속 증폭시켜 보고 싶은 게 조중동의 이제 마음인데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지는 선거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더 증폭시켜야 돼요. 아, 더 증폭시켜야 된다. 아,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야죠. 네, 실체 알아야 덕분에 지금 김한나 네. 김한란이 어떤 사람인지 네. 정확하게 네,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진짜 미군 성상남은 아예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아, 그 사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이제 위안부의 네. 그 반도의 여성들은 다 복무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건 알았는데 아 해방 이후에도 이런 짓을 하고 김알란, 모윤숙 뭐 있어요 네. 몇 명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이참에 정말 공부가 됐어요. 네. 그 덕분에 이제 이대생들 이제 양심적인 이대생들은 네. 이참에 동상 파자 그렇죠. 이렇게 논란을 오히려 더 떳떳해지기 위한 그렇죠. 걸음을 내딛는 거죠. 저희도 대학교 때 한이 뭐냐면 김성수 동상 못 판 게 아니에요. 아 여기도 친일파 동상과 함께 하셨던 학생이죠. 거기도 친일파의 동상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때 그 없애고 싶어서 많이 없애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이게 자기들 발목을 잡는 걸로 다시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네, 결국 대학가에서 다행히도 이대생들이 양심적인 이대생들이 네. 그런 여론들을 지금 네, 많이 많더라고요.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멋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총선이 하루 전인데요. 국힘당의 불안감이 매우 매우 느껴지고 있죠. 보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한 지역들도 지금 박빙 지역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생전 안 오는 강남 유세를 왔어요. 그래서 저 대선 때도 안 왔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수가 4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뭐 충청, 강원 이런 지역구들은 지지율이 거의 고정이거든요. 근데 바뀌질 않는데 아무리 반윤 민심이 높다지만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박빙 구도까지 갈 수 있냐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 뭐 윤석열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네. 윤석열이 국민들 화나게 만드는 재주만큼은 타의 네.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막 보는 순간 막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 세대를 불문하고 뭐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화가 나 있는 나이 어린 친구들도 다 화가 나 있는 네. 보기 싫다 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박빙 구도에 큰 공헌을 한 것은 결국 윤석열이에요. 정치를 잘 못하고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색깔 공포증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물론 이번 댓글 보니까 아직 여전히 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 공포증이 예전보다는 좀 약화됐어요.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합리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아. 사람들이 이제는 수구 꼴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거의 광적인 뭐 이 극우 세력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여준 대표적 징후가 뭐냐면 50에서 64세 나이 때의 이제 인구가 꽤 많아요. 네.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래가지고. 근데 외국은 50대 넘어가면 다 보수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칠도 그랬죠. 젊어서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뭐 양심이 없고 나이 들어서 사회주의자를 계속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네.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젊었을 때는 진보적인데 사람들이 되게 나이 먹으면 보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50에서 64세 구간에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변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 50에서 64세 하면 딱 그 소위 586세대거든요. 네. 87년 유월항쟁 세대. 예, 예, 예. 제가 옛날에 민주화 세대라고 규정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세대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고 승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렇게 수구 꼴통이 될 만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제가 2013년인가에 트라우마 한국 사회를 쓰면서 한국의 민주화 세대는 나이를 먹어도 쉽게 보수화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자금과
방향만 제시가 된다면 진보성을 강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나이를 먹어서도. 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세대가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침습하고 이러면서부터는 상당한 정도로 보수화 됐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냐면 세월호. 노 전 대통령 서거.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깨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다 이거.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거기에 이제 뭐 박근혜 탄핵까지 겪고 이러면서 이 세대가 상당 정도 다시 진보가 됐는데 그건 제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젊었을 때 다 돌도 던지고 그랬거든요. 네. 데모하면 그 당시에 이 586의 특징은 뭐냐면 데모하는 학생들만 고립돼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안 하는 학생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어요. 심정적 지지를. 그러니까 저희 과 얘기를 하자면 뭐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 동맹 휴학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 거부 있죠. 그걸 하면 90몇 퍼센트가 나와서 찬성률이. 그러니까 운동권만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생 운동하면 안 하는 친구들이 막 도와주고 그랬던 상황에 와서 잘하고 수고했다 힘들지 뭐 이러면서 빵도 사주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 세대 전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쭉 유지가 되다가 얘네들이 맛이 간 게 이명박 등장하고 이러면서 박근혜 때. 맞아요. 그러네. 그때쯤 되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만나면은 막 박근혜를 칭찬하지 않나, 박정희를 칭찬하지 않나, 뭐 그다음에 수구 보수적 발언들을 하기 막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맛이 갔구나. 이것들이 뭐 이래 생각했는데 세월호 노 전 대통령 서거 이런 게 있으면서 이상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특히 세월호 컸어요. 세월호 이후에는 막 갑자기 정부 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왜 이러지? 근데 그 이후에 쭉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은 윤석열을 또 찍었는데 찍고 몇 주 뒤부터 바로 욕하더라고요. 미친놈을 찍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아마 거의 다 민주당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돌아선 거잖아요. 네네네. 한 15% 20% 정도. 제 친구는 100% 돌아섰어요. 인원에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586 은 만나면 대체로 진보성이 있어요. 바뀐 거죠. 그쵸. 물론 그래도 뭐 워낙 이 세대가 나이가 든 세대다 보니까 기득권화된 세대다 보니까 100%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나 사회에 비해서는 나이 먹어서까지 상당한 진보성을 드러내는 세대라고 봐야 되겠고 40대도 그래요. 40대도 더 진보적이라고 봐야죠. 50에서 64세. 그러니까 옛날에 한나라당 국민의힘 뭐 그 세력은 50대 이상 표를 싹쓸이해가면서 그거 믿고 사실 했는데 정치를 했고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들 찍어줬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보수 그 성향이 아니고 약간 꼴통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64세 70까지도 가까이 가도 완전 꼴통 보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합리성이 있어요. 구도가 바뀌어버렸네요. 그렇죠. 아예 지형이. 네,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를 너무 못하니까 이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좀 그래도 봐주려고 했는데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로부터 박빙 구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젊은 층이 약간 예전에 비해서 진보성이 좀 떨어졌는데 그거는 뭐 젊은 층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남쪽의 한국의 개혁 진영이 잘 못해서 그런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은 언제든지 개혁을 잘 추진하면 진보가 될 세대예요. 성향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국힘은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박빙이다 막 이러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많은 예상 발언들 보면 총선 결과가 당연히 대승할 거다. 대승할 거다. 우리가 승리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우리인 거죠. 우리 대승할, 거다, 대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국힘당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느냐 여부인데요. 만약에 100석 이하로 떨어진다면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박근혜가 탄핵당하고도 기사회생한 세력들이었는데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한다면 국힘당과 수구 세력들은 어떻게 될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수가 있죠. 일단 총선에서 승리한 개혁 세력
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빠른 속도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걸 잘 해낸다면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그 후보선은 발 못 붙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끝난다. 영원히 끝. 영원히 끝. 끝. 영원히 끝. 영원히 끝. 이런 날이 오다니 할 수 있다. 다시 재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잘 해낸다면. 그래서 이제 저러의 찬스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총선에서 이겼다 그래서 또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네. 옛날 180석 몰아줬을 때 시간 질질 끌듯이 네. 시간 질질 끌면서 이거 분명히 국힘당이 이제 의회 독재라면서 욕하기 시작할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또 안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이 네. 180석 갖고도 그랬거든요. 신사처럼 불면서 그 당시에 워낙 수박이 많긴 했는데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지 못하면 저쪽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반격을 하겠죠. 네. 그리고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그리고 개혁을 제대로 추진을 못한다 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국민들이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네. 문재인 정권 탄생시켰습니다. 촛불로 네. 박근혜 끌어내린 다음에. 근데 개혁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거기서 하는 말이 국회의석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180석 몰아줬습니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측면이 엄청나게 커요. 그쵸. 사실상. 그전까지는 20, 30대도 거의 대부분 민주당 지지였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네. 근데 문재인 정권 이후 180석 몰아주고 자기들 삶이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다 이탈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는데 응징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정권의 심판을 좀 내렸지만 윤석열을 보니까 너무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좀 올랐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응징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총선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 있다. 국민들이. 야, 내가 그렇게 거리에 나서서 막 촛불 들고 뭐 바꾸고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힘당 떨거지들, 그 다음에 민주당 수박들, 뭐 기타 개혁신당 등등을 끌어모아서 보수대연합을 만들어서 일본의 자민당처럼 장기 집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예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국민들 계속 정치에 관심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네. 네. 그들이 그냥 차지하기 좋은 환경이겠네요. 아, 그냥 알아서 해. 우리는 필요 없어 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총선 이후에 숨쉴 틈을 두지 말고 네. 몰아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과감한 개혁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네. 어쩌면 이기고 나서가 진짜 어깨가 무거운 그룹이 되겠어요. 저는 국민들 너무 대단한 게 과반 넘겨달라고 하니까 180석 주고 이번에 200석 넘겨달라고 하니까 200석 주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일치단결돼 있는 한국 국민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딱 총선 전략이 다 똑같아. 전략만 나오면 국민들 딱 맞춰서 투표를 해. 야, 이런 5천만 공동체가 없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의 뜻을 잘 높이 받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이 끝이 아니죠. 윤석열 탄핵까지 하야까지 뭐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후에 윤석열이 지금 조중동도 하야할 네. 얘기를 꺼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 대표도 하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방식도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법적으로 탄핵을 추진을 네. 하게 되겠죠. 근데 밀리다 보면 본인이 하야할 수 있는 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보십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그우 세력은 자진 하야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그래도 좀 그래야 없이 넘어가니까. 그래야 권력 이양을 자기들 뜻대로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네. 그래서 뭐 하야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동력도 떨어질 거고 뭐 정권 이양, 권력 이양에 대한 논의가 막 들어가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할지 주도권을 저쪽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아 윤석열 하야를 만약에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아마 조중동이랑 그 세력은 마지막 테러네요 이거 그러면. 네, 윤석열로는 안 된다 생각하면 하야 선언을 하도록 압박을 갈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하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의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국민들의 힘으로 끝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하야를 네. 하더라도 알아서 하는 하야가 아니라 조중동이 시켜서 하는 하야가 아니라 국민들이 항쟁을 통해서 하야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4.19 혁명처럼 거의 그런 정도로 가야 대통령 선거 다시 치르고 정치 일정을 우리가 주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반격합니다. 반드시 네. 보수 세력들은 네. 극우 세력은 예전에 박근혜 탄핵됐을 때 저는 진짜 그 국힘당 무리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통령 자기 네. 첫 탄핵까지 당했는데 얘네가 살아날 수 있겠어?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살아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 지독한 놈들이구나. 근데 분명히 자기들 살 길 다 찾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권력과 부를 손에 다 거머쥔 기득권 측이에요. 소위 이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갑니까? 그러니까요. 날아갈 수 없죠. 네, 너무 순진했지 뭐야 제가. 네. 그리고 윤석열까지 딱 당선되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단 한 번의 대통령밖에 못하고 윤석열이 당선이 네. 되지? 네, 그 충격적이었는데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전국을 주도해야 된다. 네. 네. 그때 우리가 그게 놓친 거거든요. 전국을 주도하지 못했어요. 네. 끌려다녔죠. 그냥 맡겨놨죠. 네. 알아서 잘할 거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네.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국힘당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뭐 진보 정당도 이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네. 아, 기대됩니다. 내일 네. 결과 일단 예측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 투표율. 뭐 70%는 넘지 않겠냐 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넘을 것 같아요. 저는 75.5 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건데요. 77%가 지난 대선 투표율이었잖아요. 대선만큼 나온다? 대선만큼 나온다. 뭐 그럼 뭐 미래를 낙관하는 건 좋으니까. 어떤 분이 80% 됐어. 희망에 걸겠습니다. 78%. 와, 78%. 와, 낙관 아니야. 막 질르는구만요. 예. 어차피 전날 방송이니까. 선생님. 72. 네, 좋습니다. 아, 그냥 이건 찍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찍는 거예요. 선거 전문가도 아니고. 어쨌든 70%가 넘으면은 좋겠다. 네, 사상 초유의 그 저기요 투표율이. 제가 찾아보니까 총선이 시작됐을 때가 95%였더라고요. 1대 총선. 1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대까지가 80%대를 좀 유지하다가 네. 그 이후에 훅훅 떨어져요. 그리고 가장 최저가 지난 대선인가 봐. 50%대인가? 40%대인가 투표를 했더라고요. 엄청 낮았던 때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조금씩 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역대급 투표율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투표 지금 바로 주변에 문자 보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말 진짜 이게 너 진짜 네가 안 했다고 할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등장 밑이 어두워요. 네. 그게 투표 끝나고 꼭 걸려. 네. 내가 너를 놓쳤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있어. 꼭 진짜 보내십시오.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투표를 이렇게 꼭 하자고 이렇게 전화 돌리고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절박하게 투표하는 나라가 있을까? 아, 그래서 옛날에 미국 CIA가 보고서 올렸다잖아요. 뭐라고? 한국인들은 한국은... 너무 정치적이야. 한국인들은. 명절 때도 정치 얘기를 하는 나라다. 민족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미국이야. 미국 어차피 이제 직선제도 아니지만 만약에 직선제라고 쳐도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옆집에 전화해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투표시키고 이런 건 약간 어색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나라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게. 네. 온 지인을 다 찾아가지고 네, 막 네. 동창생들 다 털어서 지금 쭉 보세요. 카톡방 내역 딱 보시고 주소로 네. 보시면서 돌리시고요. 진짜 네, 그... 우리 어머니 만나도 맨날 정치 얘기만 해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먼저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사도 떠들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가 계속 정치 얘기를 저는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뉴욕에 계신데 한국 정치에 푹 빠지셔가지고 매일매일 뉴스를 저한테 보냈어요. 뉴스 논평을 지금 72인가 되셨거든요. 이제 정치에 막 눈을 네. 뜨셨어요. 윤석열 너무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이 한마디씩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김건희 형, 내일은 한동훈은 왜 저래 막 이런 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인 민족입니다. 아 근데 제가 사전투표할 때 하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이제 어떤 한 20대 후반 정도 남자분이 커플이 오면서 몇 번 찍어야 돼? 몇 번 찍어야 돼? 이러는데
들으라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어. 몇 번 찍어야 돼? 몇 번 찍어야 돼? 막 이렇게 이거 지금 말해도 되는 건가 막 그랬는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 말해도 되죠 뭐. 그냥 해도 돼요? 일석삼조 막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어 말해도 되죠. 일석구조 구구구 막 이런 거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죠 뭐. 아 다 해도 된대요 여러분. 네. 내일도 열심히 하세요. 길거리에서 그냥 1번 3번 1번 9번 외치고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된대요 된대요. 1인 선거운동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네. 전화는 무제한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총선 마지막 달이지. 총선 날 꼭 투표율 높아질 수 있게 주변에 연락 꼭 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재밌는 네. 얘기 좀 해요. 네, 지금 여기 오늘 불청객 아니고 진짜 네. 꼭 초대해야 될 분 대파님이 대파. 오셨는데요. 네. 지금 대파 파동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불을 붙이는 바람에 전 국민들이 지금 대파를 가지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대파가 875원이다 이 발언으로 국민들이 좀 분노보다는 황당함을 좀 느끼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사그러질 것 같았는데 이수정이 뻔뻔한 대처를 하면서 이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거기에다가 선관위에서는 이 대파가요 정치적 표현물이라면서 투표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대응들이 아마 좀 더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수를 썼냐면 대파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 뭐 준비했나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네,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게 이제 유명한 사진인데요. 대파 발렛. 오 대파를 발렛 시켜네요. 머스카포 데크 좋아하니까 발렛 바퀴 맡겨놓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목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네 이게 있었고요. 이런 또? 사진 있었고요. 대파 발렛 진짜 웃기다. 아 요거는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성지라면서 네. 지금 이게 2023년도 방송 네. 4월 9일 또 날짜도 딱 요쯤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딱 1년 전인데요. 대파 소년이 우리 복면가왕이 나옵니다. 네. 숫자도 1번 3번 1, 3으로 보이는 숫자가 있었어요. 저 머리에 대파를 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름도 대파소년이에요. 네. 너무 신기하죠. 나는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요게 있었고 또. 네. 또. 요게 이제 대파 뜨개질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한테 대파는 밖에 보관해 주십시오. 하면. 이거 대파 아닌데요? 대파 맞잖아요. 하면. 그럼 먹어봐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아니었구나. 저 뜨개질 도안이 트위터에서 조회수가 140만인가 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뜨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있었고. 요거는 아이고, 이것도 뭐예요? 명작 아닙니까? 이야, 대파 드레스. 대파 파동. 이거는 너무 천재들이 너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고퀄이에요. 또 있었고. 마지막인가요? 아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분도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네. 대파로 알아오는 조선 붕당의 이해. 네, 네. 대파도 힘들고 조선 붕당도 힘든데 두 개를 엮으셨는데요. 제가 열심히 글자를 읽긴 읽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학과 그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특징들을 잘 이렇게 구현을 했나 봐요. 그 내용들을. 천재라고 하대요. 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대파 논란이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이걸 준비한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고 기발하고 정말 빵 터지는 아이템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한테 당했던 그 폭정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이 대파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윤석열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게 분노 감정이란 말이에요. 분노. 이 대파 875원. 우리를 뭘로 보고 막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치르는 걸까? 이거는 뭘까?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풍자를 하죠?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해서 우리 민족 심리, 네. 민족성 얘기하면서 낙관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악은 저항정신이 기본에 깔려 있고요. 일단 네. 저항정신이 있는 거죠. 저항을 하지 않을 거면 이런 짓을 안 할 테니까. 있으니까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항을 할 때도 테러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그렇죠. 화를 그냥 막 낼 수도 있고 또 뭐 서구 사회처럼 데모할 때마다 불지르잖아요. 걔네들은.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민족의 특징은 해악, 네. 풍자와 해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낙천성, 낙관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낙천성과 낙관성은 어째서 나오느냐 하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개인화된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개인주의가 심하고 지금 개인화돼서 삶을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이 무의식 깊은 곳에는 강한 우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라는 어떤 심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역사적 경험도 있죠. 과거 조선시대까지 안 내려가도 뭐 해방 이후부터 아니면 한국전쟁 이후부터 보더라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끌어내렸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부마항쟁으로 무너뜨리고요. 5.18 광주항쟁으로 총을 들고 독재자와 싸웠고 87년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퇴장시켰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계속 촛불을 들어왔고 박근혜까지 끌어내렸어요. 승리의 경험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이런 일이에요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바꿔왔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있으면 풍자와 해악이 가능해요. 낙천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분노냐 아니면 풍자냐 이런 거에서 길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막 물라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무서움과 분노거든요. 그래서 보통 동물의 한국을 보면 초식 동물이 분노를 표현할 때는 잡아먹힐 때 육식 동물에서 잡아먹으려고 때 격렬한 분노를 표현해요. 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면 보통 분노로 대답합니다. 반응합니다. 그런데 길 가는데 쥐 새끼가 나타나서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들면 웃기죠. 어때요? 웃기죠. 가소롭잖아요. 네. 웃기고. 네. 이거 뭐예요? 역량 관계에서 우리가 더 세다고 생각해야 풍자와 해악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민초들은 예전부터 힘을 합치면 양반을 때려잡을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고모수를 맞고 그랬지만 힘을 합치는 순간 뒤집어엎을 수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낙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특유의 뭐랄까요 풍자와 해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게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럼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죠. 아 이건 됐다라는 마음을 지금 느끼고 계신가 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저렇게까지 고품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재밌게 놀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너무 진심이잖아요 이거는. 네. 능력자들이 많아. 능력 너무 많아. 그게 막 그게 아이디어가 막 샘솟은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막 떠오르는 거죠. 막 저항, 그게 저항정신이니까. 그렇죠. 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겠다.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권력을 놀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뭘 이건 결과하는 거냐, 목적하는 거냐 하면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니까요. 풍자 해악을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카타르시스로 쫙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도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파 그림 막 그리면서 그 감정이 막 나가는 거죠. 재밌는 거죠. 뛰시대면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윤석열이 보면 또 얼마나 열받을까 막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우리 진짜 우리 민족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른 나라 난 계속 다른 나라 생각 다른 나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이렇게 진심으로 대파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어딨냐고요. 막 저편에 온갖 아이템으로 어떤 분은 막 쇼핑백에 핸드백을 만들었어요. 대파로 썰어가지고 갖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방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가신 거예요. 그 하루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며? 정성이 얼마며. 아, 사실 모든 국민들이 대파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쇼핑백에 디오르 써갖고 오신 분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너무 즐거운 아이템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이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전파되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아, 이 선거는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이 파급된 것 같은데. 박정희 전두환 때만 해도 이런 정도의 풍자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압도당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점점점 우리가 힘이 세지면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실력도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아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또 핸드폰 꺼내셔서 빨리 투표 꼭 하시라고. 투표 제가 대파 사진 좀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또 이렇게 중요하게 좀 다뤄볼 얘기인데 김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김진성이 얼마 전에 그 남기는 말이라고 하나요? 김진성이 누군지 다시 김진성 다 그 이재명 테러범이죠. 이재명 대표를 살인미수 하려고 했던 살인미수 범이죠. 이 사람의 남긴 글이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어요. 그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오늘 이 김진성의 남기는 말을 보고 좀 심리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김진성이 이제 잡혀 있긴 한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유세장에서 칼을 소지한 20대가 현장에서 검거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건 흉기를 소지하진 않았는데 기습해서 달려든 사람이 붙잡히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사전에 대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김진성의 테러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영향을 주고 있죠. 네. 무방범죄를 유도하는, 촉발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것이 또 그런 범죄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겠죠.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그런 마음이 촉발되게끔 네. 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남긴 말 다 읽어보셨죠? 다 네. 저희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부분 부분 발췌해서 나눌 부분들을 이야기 나눌 분들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보시고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김진성의 심리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역시 두려움이에요. 아, 분노가 아니고. 분노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네. 그 이 김진성이 쓴 글을 보면 악성 붉은 바이러스 복연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도 뭐 좌파가 장악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붉은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콜레라균 같은 표현도 써요. 콜레라균 네. 같은 붉은 무리들. 콜레라균. 근데 누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을까 옛날에 소위 병균, 세균 표현 히틀러가 썼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상대로 또는 사회주의자 상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을 왜 죽였냐면 증오해서 죽인 게 아니라 무서워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놔두면 세균은 막 퍼져서 다 죽이잖아요. 네네. 게르만족을 싹 다 죽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격렬한 증오로 사실 표출된 게 인종 청소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김진성도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이 심한 사람이다. 공포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김진성의 심리의 기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불신 혹은 인간혐오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까맣게 있는 것이 이 나라 선동된 민심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선동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네. 세뇌된다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동된 군중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거리를 가득 메우고 그러니까 선동된 군중 또 다양한 경로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뇌수에 붉은 바이러스가 처음 그렇게 되는 거다. 맞아. 자, 이런 식의 표현들 계속 써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세균에 쉽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네,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세뇌가 쉽게 되는 존재. 네. 그러니까 독립성, 주체성 뭐 이런 자유의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빨간 바이러스 선동에 바로바로 오염돼서 거리에 나서서 날뛰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인간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인간 혐오죠. 인간 불신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 이 두려움을 기초로 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느냐 광신주의적 이데올로기,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극단적 반복주의, 그 다음에 파시스트적 신념, 극우적인 극단주의 기독교 성향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제일 많이 쓴 말들이 뭐 이런 겁니다. 간첩, 종북세력 뭐 친북행위자, 적화 이런 표현을 쓰고 네. 그 대척점에선 윤석열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유주의라고 네. 표현을 해요. 이건 딱 윤석열이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붉은 민주당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붉은색은 국힘당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붉은 사제와 수녀, 네. 붉은 땡중, 붉은 적자, 붉은 연예인까지 등장하거든요. 좌익판사. 네. 붉은 땡중, 아 붉은 접장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붉은 노조원, 붉은 연예인, 붉은 연예인, 거대한 좌익 패거리.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려면 기독교 주도의 자유마을 주민들, 자유마을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게 태극기 부대 정강훈이 꾸린 조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선 콜레라 퇴치해야 된다, 악성 콜레라균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이 사고 방식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 김진성이 되지 않았을까. 아, 왜냐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 말이 똑같아서 네. 대변인 정도는 됐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신념은 딱 윤석열 그다음에 뭐 한동훈 네.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정치 철학이나 신념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파시즘적인 그런 상황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네. 느껴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인해서 천우신조로 얻은 역사 발전의 순방향성을 자격도 없는 흉악한 놈에게 뭐 이렇게 지금 가로채어서 영육해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놈의 악마성 뭐 이러면서 네. 이런 거를 보는 사회 분위기가 55대 47 이러니 너무 한가롭고 아니한테 절망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절망. 그래서 차기 대선 결과를 또 가늠하면 현기증이 일어난다. 저도인데.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지금은 전쟁 상태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총 공세를 취해서 악마화를 시켰는데 이재명 대표를 네. 어떻게 거의 50%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적인 거죠. 이건 세뇌다. 네. 그래서 이건 세뇌다.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편향되고 왜곡된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김진성이 단독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점에서 보면 딱 이 그 국힘당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거랑 심리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정광훈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광훈이 뭐 빨갱이님 죽여라 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집회에서 여러 번 발언을 하고 정광훈이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 그 목사 진행하는 목사들이 네. 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집회 나가면 아 빨갱이 정말 죽여야 되는 사람들. 네. 누군가가 총대는 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뭐랄까 신격화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을. 그러니까 전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고 지금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되게 목숨 바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아까 대파에 대해서 해악상 얘기해 주실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다고 네. 서로 나누고 네.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김진성 씨가 쓴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진짜 자아도취적인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혼자 이제 영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지금 만화 속에 사시는 분 네, 같아요, 진짜. 네, 네. 다른 세상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아 진짜 이 정도로 판단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성이랑 똑같은데요. 네, 너무 심각해요. 너무 너무 심각해요. 꼭 사람이... 전문 찾아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테러 같은 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겠다. 이 정도면.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위험한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참. 표현들 보면은 이제 자유인들이요. 자유인 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자유라는 거는 공산주의에서의 자유 뭐 이런 반공. 건가요? 반공.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은 맨날 말하는 자유 그 자유. 네, 그 자유죠. 그럼 정말 일치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윤석열이 네. 자유 얘기할 때 다 반공이에요. 세상이 정말 세상이 공산주의와 네.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거죠. 우리 다 정신 차려야 네. 되는 거고. 저는 좀 그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네. 어떻게 용기를 얻냐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이 너무 극단화돼가지고선 광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와 광기는 다른 거예요. 광기 같아요. 용기는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는 거고요. 광기는 정신적인 폭주나 극단적인 심리 상황, 특히 감정,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 극단적인 분노 감정 같은 거에 제압당해서 쉽게 하면 그 지배당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용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르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용기죠. 네. 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쫙 보고 판단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한 거고요. 뭐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은 게 용기입니까? 광기죠. 네. 네, 광기입니다. 그냥 증오심만 네. 가지고 있는 그런 광기네요. 네. 이분이 평가가 어떠냐면 주변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네. 엄청 평범하고 성실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인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생활과 그거는 상관없는 이게 이 쓰인 내용을 보면요 절대 평범하게 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무력감이 엄청 심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커서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숙달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티 안 나게 하는 자기 위장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자주 벌어지는 그 총기 난사 살해범들 네. 평상시에 조용하고 얌전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대체로는 인간관계에서 치이거나 또 왕따를 당하거나 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많죠. 근데 눈에 띄게 활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분노를 응축하고 있다가 오히려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같이 저처럼 이제 주로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이런 일은 벌이지 않는데 그죠. 한동훈 돌에서 테러는 하지 않을까 계속 나발되니까 네. 한동훈 돌 그 극단적인 행동은 안 할 겁니다. 아 그러네. 네. 네. 아니면 이렇게 이해가 확 되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자기가 굉장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일상과 괴리를 만들수록 되게 우월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자기 속여먹는다는 느낌이. 네. 근데 이게 단독으로 이런 짓을 하기엔 좀 어려워요. 네. 그 외국에도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테러범으로 만들어서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에서 관리해요. 계속 이 내용들 보면은 신념들도 아니, 주입하고 네. 네. 계속 관리해요. 그렇죠. 이게 내용을 보면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용어나 이런 것들도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된 그 네,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범행 현장이나 그 연습 현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꾸준히 연습을 했던 네.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나무가 파여가지고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단독 범행이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태극기 부대 쪽 이 자유마을 그 정강훈이나 이런 사람들 안에서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총선 지고 네. 이성을 잃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쵸, 지금 지금만으로도 이렇게 막 위기감을 막 영향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되고 적당한 적합한 처벌을 받아야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 사람 하나 처벌한다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 두려움 좀. 많은 사람들은 더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대체로 색깔공포증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색깔공포증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어떤 민주화된 사회가 되면 상당 정도는 아마 정강훈한테 안 갈 거예요. 네. 정강훈이 바꿀머 죽기 딱 좋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생존 불안이에요. 대체로. 이 생존 불안이 해결되기 시작하면 젊은 층도 극단화되는 비율이 현재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극단주의자를 전반적으로 없애야 줄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한 명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면 미국이 뭐 처벌을 적게 해서 총기 난사가 그렇죠. 계속 남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세게 처벌해요. 그래도 줄어들지 않잖아요. 이런 정당이 네. 그 정강훈의 정당이 자유통일당이라는 네. 정당이거든요. 지지율이 네. 한 5%가 나와요. 그래서 한 1, 2석이 지금 들어갈 판이거든요. 정강훈이가? 네. 아 정말. 저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테러범들은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테러를 저지른 배후 집단이 의석을 얻어서 지금 국회로 진출하는 네. 상황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당 할 때 보세요. 얼마나 이제 가짜 사건들 조작 사건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종북 정당이다 몰이해서 해산을 네. 시켜버렸는데 이런 극우 테러 정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로. 네, 그런 게 정말 황당한 것 같습니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잘 수사가 되어야겠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 구속된 김진성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에 응답하게 됐어요. 김진성이 응답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미지가 있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모두 있거나 잊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이어가는 부분이 이해가지 않는 것을 넘어 흥미로웠습니다. 검찰이 범죄 배경을 요약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자기적인 틀을 설정해놓고 주변 사실들을 부풀리거나 왜곡시켜서 설정된 틀 안에 끼워 맞추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를 아주 몹쓸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식 중에 힘들여 답장합니다. 라고 했어요. 웃음. 네.
무서워요 이거. 네. 진짜 아니 이게 이렇게 또 보면 또 너무 멀쩡해 보이잖아요. 아니 너무 무서운데 저는. 근데 이 주진우 네. 기자랑 왜 연락을 하는 거죠? 이 심리는 뭔가요? 잊혀지기 싫은 거죠. 네, 잊혀지기 싫은 거. 아. 관심 가져주는 거에 되게 여유 있는 척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네. 뭐 정의하자면 분노에 가득 찬 외로운 극단주의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로운 건 싫은 거죠. 그리고 뭐 기독교 사상을 굳게 믿고 있다면 신앙을 자기가 정의로운 일을 하면 나중에 뭐 하느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바이러스를 박멸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사랑과 관심을 엄청 바랍니다. 태극기 부대 있는 할아버지들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또 금방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요. 정치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그 나이 드신 노인들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을 좀 찬밥 대우하는 게 있거든요. 돈 못 번다. 네. 이제 경제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권위가 돈에 의해서 별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네, 어르신. 예, 어르신에 대한 존경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돈 못 벌면 참밥이니까 돈 없는 노인들은 대우를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현실이죠. 네. 예, 노인들이 굉장히 큰 소외감, 무가치감 이런 걸 느낄 텐데 그래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막 애국자라고 막 치켜 세워주고 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거기 쏠려가서 그거 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좀 바뀌어서 노인들이 예전처럼 좀 공경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노인들이 또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사실 태극기 부대 가겠어요? 갈 이유가 없죠. 네, 갈 이유가 없죠. 힘들기만 한데. 이용만 당하는데. 그렇죠. 아, 이 자유마을 이 나쁜 놈들이 뭐 카드 등록도 하고 돈을 내면 카드를 사요. 등록도 하고 핸드폰도 뭐 이걸로 개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돈을 뜯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노인분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뭐. 개개인을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일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 이 주진우 기자가 취재 갔는데 태극기 부대 갔는데 거기 어머님들 또 주머니에서 사탕 꺼내가지고 주고 바나나 먹으라고 주고 주진우는 엄청 싫어하는데 얼마나 소문이 자자하겠어요 주진우에 네. 대해서. 근데 바나나 또 꺼내주고 사탕 또 먹으라고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니,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진짜 이 악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원래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앞에 저희가 본의 아니게 길게 한번 다뤄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을 기다립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1부는 사회 분석을 하고 2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연을 가지고 심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 아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다. 이런 것들 있으면은 편한 마음으로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총선 반드시 승리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